저 밑에도 뭔가 있는데 접근 불가입니다. 접근 불가.
하나의 쌍둥이 폭포, 잠룡 폭포. 아, 아까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헷갈려서요. 방금 무풍 폭포 왔다가 내려오면서 또 찍어봅니다. 물줄기 두 개짜리 폭포. 아까 밑에서 찍은 영상이 있다면, 아까 밑에서 위에서 다 찍었을 거예요. 만약에 찍었으면은. 그렇지만 또 남겨봅니다. 확실히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많이 헷갈려요. 폭포가 원체 개수가 많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여기는 위에서만 남기고 갈게요. 위에서만. 밑에서 찍었을 확률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데 이걸 지키고 지나갔을 리가 없어요. 헷갈려서 한 번 더 내려온 거예요. 하루살이 같은 것들이 난리입니다. 난리. 자꾸 눈 쪽에 들어가가지고 눈에 들어가가지고 난리예요. 아까 찍은 것 같아요. 수심이 3m 이상은 되어 보입니다. 수심이 3m 이상은 되어 보이는 잠룡 폭포. 아, 우리가 댓글 주자들을 잠룡이라 그러죠. 떠오르는 댓글 주자들을 잠룡이라 그러는데. 3m도 넘겠어요. 여기. 아, 수심 상당히 깊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이서 보니까. 아까 왔을 확률이 상당히 많아서. 조금만 찍고 갈게요. 자, 잠룡 폭포. 무풍 폭포입니다. 무풍 폭포. 아, 시원합니다. 들어오니까. 내려오는 길이 상당히 위험해요. 돌이 굴러오는, 여기 산은 이상하게 돌이 엄청나게 많아요. 돌이 마치 석산 폭파해가지고 석산 내려보낸 것처럼 하여간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래요. 저기 밑에 잠룡 폭포가 있을 것인데 잠룡 폭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절벽을 내려오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절벽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저쪽으로 돌이 많이 부서진 데가 있는데 내려올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목이나 발을 완전히 다칠 수가 있습니다. 미끄러져 넘어질 수도 있고요. 자, 무풍 폭포. 위에서밖에 못 담았는데 밑에서 담기 위해서 좀 위험을 무릅쓰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저 위에서 내려오기도 힘들고요. 억지로 내려올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시선도 있고요. 조금 위험한 행동을 안 하는 게 남들 보기도 좋겠죠. 그래서 저쪽으로 내려왔어요.
바람이 없다 해서 무풍폭포인데, 약간의 바람은 있는 것 같아요. 폭포에 시원함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물줄기에 시원함 때문에.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던 거, 이렇게 바위가 빙 둘러싸고 있어요. 여기 한 곳, 계곡 흘러내리는 물 쪽을 제외하고는 전부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바위가. 어쨌든 시원합니다, 여기. 여기 아무리 무풍지대라지만 바람은, 물이 뿜는 냉기는 여기가 최고 시원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해가 지기 직전이기도 하지만요. 시원합니다, 여기가. 상당히 시원합니다. 이런 오버행도 있고요. 자, 이제 잠룡폭포로 내려갑니다. 무풍폭포. 무풍폭포하고 잠룡폭포는 상당히 짙게 까다로운 것 같아요. 절벽을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위험해요, 보니까. 일단은 무풍 쪽으로 내려가기 너무 힘들고요. 잠룡을 찍고 무풍으로 올라오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일단 잠룡으로 먼저 가볼까요? 잠룡 폭포 내려가는 길도 잘 못 찾겠어요.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무풍 폭포 상단. 아, 끝인 줄 알았죠? 끝이 아닙니다. 내려왔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멀리서까지 왔는데, 더 좋은 영상을 담겠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게요. 어우, 시원하다. 아주 가까이서 담아내겠습니다. 실폭포. 자, 0.5배로 담은 실폭포. 제가 이거 들어놓으면 완전히 나올 것 같은데요. 거의 다 나왔죠? 0.5배. 실폭포 바로 밑에까지 왔습니다. 자, 웅덩이 같지도 않은 아주 작은 이렇게 마지막 폭포, 12번째 폭포, 실폭포입니다. 폭포 2호의 윗부분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수심 얼마 되진 않아요.
물 수량이 없기 때문에 폭포를 바로 그 쓸어 올라갑니다. 아, 위쪽에는 특별한 게 없는 걸로요. 예,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아, 실폭포를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폭포, 실폭포. 이게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볼게요. 이것도 폭포인지 아닌지, 다른 분들 영상을 제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뭔지도 모르고 무턱대고들 올라왔습니다. 그냥 저 밑에서 이거 제대로 찍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실폭포 맞기를 바랄 뿐입니다. 계곡 따라왔는데 계속 올라왔어요. 이정 어떤 표시도 없이. 방금 그게 실폭포인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저게 실폭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물에 막 들어갑니다. 많이 덥거든요. 볕이 없다가 지금 볕이 갑자기 나요.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볕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이제 영상이 보이니까, 아, 영상이란다. 길이 보이니까 또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아주 시원해요, 아주.
나들이 폭포. 첫 나들이 폭포. 첫 나들이 폭포입니다. 지리산 한신계곡의 첫 폭포. 첫 폭포예요. 제1폭포. 물소리 잠시 감상하실게요.
가자. 앞으로 가운데 보고 가. 가운데 보고 가. 가운데 보고 여기 봐.